김병호 선수와 인터뷰를 하게 됐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흔히 말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런 경기를 하게 되는데, 선수로서는 사실 그렇게 몰리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어제 이제, 오늘 이제 낮 경기에서 지고 나서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 좀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많이 불안했었는데, 우리가 몰렸을 때 오더를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아, 예. 그래서 SK 팀이 워낙 강한 팀이라서 제가 계속 1세트 나와서 계속 졌는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3대 2로 이제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세트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선수들과 합의하에 냈는데 그게 좀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이 오더가 약간 히든 카드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맞습니다. 히든 카드로 쓰지 않고 베스트 카드로 내지 않고 이렇게 히든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이란다. 우리 저 NH랑 그 SY랑 계속할 때이 오더로 계속 했었거든요. 앞전에 오더로. 그러다가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가다가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오늘의 오더를 항상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베스트를 약간은 아껴두고 차선책으로 계속 승부를 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해서 쓴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풀린 편이네요. 그렇죠. 뭐, 어떤 승부든지 간에,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뭔가 좀 걱정거리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험적인 거를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리를 마지막에, 오늘 꼭 저녁에 하고 싶어서 이걸 오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분들이 5차전이랑 6차전이랑 뭔가 좀 표정과 자체가 좀 많이 달랐어요. 좀더 편해 보이고, 오히려 6차전에. 지금 사카이 선수랑 봐도 그렇지만 네, 너무 다 지쳤어요. 편하겠네요. 지쳤고 힘들고 또 이게 결승전에서 이 풀세트까지 올 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고 물론 SK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체력전과 이제 집중력과 이제 선수들의 단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초클루 선수도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5세트 초반에는 약간의 실수 같은 느낌이 이제 저희가 보기엔 있었고, 또 강동궁 선수나 이제 상대팀인 SK 렌터카 다이렉트의 에드레펀스 선수도 뭐 평소와는 약간 다른 잔실수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인 편이었거든요. 김병호 선수가 보시기에 뭐 하나카드 하나페이든 SK 렌터카 다이렉트든 선수들이 평소와 다르게 좀 긴장을 많이 한게 느껴지시던가요? 뭐 긴장도 긴장이지만 이제 체력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에펜스 선수도 저보다 위 선배인데 겉으로는 표를 안 하지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육체적인 힘은 안 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니까. 그렇다 보면 약간의 미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초콜로 선수도 초반에는 조금 안 좋대. 지금 멘탈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체력 관리 잘하고 마지막 게임 뭐 최선을 다해 볼수 있도록 해야죠. 네, 김병호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내일 오더를 오늘과 똑같이 갈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 저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더를 짜시겠군요. 아니, 지금 뭐 저쪽에 다른 오더가 나오더라도 예. 또 이제 마지막 결승전 오더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선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야죠. 네, 약간은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이 이제 파이널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혹시 김진아 선수가 내일 경기에는 라인업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건 좀 예민한 질문인데 예.
모르죠. 내일 또 히든카도 나올 수 있을지. 나올 수 있을지. 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이제 오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오늘 관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관중분들이. 네, 그래서 맞죠. 어제 경기나 그 전 경기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달아오른 게 느껴졌는데 현장에서 선수로서 조금 같이 좀 흥분되는 그런 게 좀 있으셨는지요? 네, 많이 흥분되죠. 뭐 저기 SK 팀 저 관중석에서 뭐 또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는 우리가 잠깐 당황하다 보니까 당했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예. 오늘 하루 더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적응을 했는 것 같고 우리 팀들도 많이 오셔갖고 아유 예. 재밌게 시합을 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저 관중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7차전 마지막 한 경기고 어느 정도 휴식할 시간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비축해서 환상적인 경기로 시즌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